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추석도 지나갔습니다. 추석도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다음 주에 비가 오고 나면 아마 낮에도 선선해지고 완연한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되면 애들은 빼놓고 성인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뜨거운 탕 속에 쏙 들어가는 거, 빠져있는 거, 그걸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은 육신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고 아주 평온하고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욕탕 뜨거운 물 속에 쏙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고 좋고 행복한데 그 전 단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뜨거운 물 속에 탕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순간은 엄청 뜨겁다는 겁니다.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상당히 망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에이 이렇게 뜨거운데 이 안에 못 알아들어가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뜨겁고 발목이 뜨겁고 손목아가지가 뜨겁고 뭐 여러 면에서 따끔따끔하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빠져서 오랫동안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겉절이처럼 샤워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잠깐 뜨거운 곳을 이기고 인내하고 푹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 그 뜨겁고 뜨거운 가운데 들어오는 그 평안함, 그 행복함, 그 극함, 노래가 저절로 나올 것 같은 그 느낌, 그 행복을 느끼다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욕탕 물에 빠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에 빠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에 빠지다. 성령에 빠질 때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령에 빠질까 말까 빠질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아, 내가 성령에 빠져버리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성령이 잘 빠져지지도 않고 기도해도 찬송해도 말씀 들어도 자꾸 그 사이를 갖다 간당간당 거리는데 대충 포기하고 적당히 그냥 자리나 지키다 가버리자.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좀 힘듭니다. 처음에는 성령에 빠질 단계 너무나 힘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기도해도 안 되고 찬송해도 안 되고 말씀 들어도 안 되고 뭔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꾹 빠지는 겁니다. 성령님이시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빠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성령에 푹 빠져 있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빠질까 말까 망설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성령에 푹 빠져서 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힘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솟아날 구멍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푹 빠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 중에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도마뱀하고 비스끄리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도마뱀하고 조금은 틀립니다. 이 카멜레온은 눈이 360도로 뱅그르 돌아갑니다. 웃깁니다. 여러분이 눈알이 360도 뱅그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이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은 눈이 360도가 팩 돌아갑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아이들도 아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색이 변한다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갖다가 너무나 너무나 민감하게 받는 동물, 그게 바로 카멜론이라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환경이 어떤 초록색이 다가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를 받아서 초록색으로 변하고, 갈색이 다가오면 자신이 갈색으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아주 아주 민감하게 지배를 받는 동물이 카멜레온이라는 겁니다. 동물 중에는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청개구리도 그렇고, 어떤 넙치나 어떤 가자미, 문어, 나방, 고랑나비, 애벌레, 이런 신기한 동물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몸을 갖다가 바꾼다는 겁니다. 싹싹싹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동물 중에 또 자벌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벌레는 어떻게 생겼는가? 자벌레는 참 자벌레처럼 생겼는데, 이 자벌레도 역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자벌레입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 마당을 걷고 있는데 앞에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는 그 전도사님 머리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아, 분명히 바람도 불지 않고 있는데 저 전도사님 머리가 왜 춤을 추는 것일까 하고 좀 더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뒤에 옷깃에서 자벌레가 꿈틀꿈틀거리면서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게 환경에 적응을 해서 머리칼 색깔하고 비슷하게 변해버리니까 머리카락이 출렁출렁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야, 이 자벌레라는 것이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색깔이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뒤에서 자벌레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놀랄까 봐 제가 잡아서 떼어주려고 하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동물 중에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그런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만 지배를 받는가? 꽃도 그렇습니다. 꽃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꽃들을 하나하나 면모를 살펴보면 환경의 지배를 민감하게 받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거,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봉선화라는 겁니다. 봉선화 중에서도 물봉선화. 그래서 얼마나 이 봉선화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진짜 그렇습니다. 이 물봉성화는 사람이 조금만 건드려도, 어떤 거미가 와서 살짝만 건드려도 팍 하고 터지면서 씨앗이 다 온 천하에 퍼지게 되는 그런 식물이 바로 이 물봉성화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환경에 민감하고 환경에 지배를 받는지 그 꽃말이 이렇습니다. 꽃말,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꽃말이 이런 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런 봉성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살펴볼 때 하나하나 면모들이 이상하게 뛰어나고 대단한 것들 같은데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의 지배를 받는 부류가 또 하나, 엄청나게 지배를 받는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바로 우리들,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환경에 얼마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지,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동물들보다도 더욱더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면서 혀를 끌끌 찰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좋아서 뒹굴뒹굴거리면서 웃습니다. 너무나 행복하다. 이대로라면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환경이 악한 환경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떼굴떼굴 구르면서 좋다고 웃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우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환경이 오는 것인가? 이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다 하면서 정말 미칠 것 같고, 정말 하늘이 깜깜하고 하늘이 노랗고 정말 계속적으로 눈물이 솟아오르고 가슴에 정말 창을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 부류, 다른 동물들도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지만 그 중에서 바로 인간,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인간이라는 이 우리들의 모습이 환경에 너무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축구를 볼 때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그 작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 처음에 너무나 잘합니다. 한 골을 넣습니다. 막 굉장히 비호처럼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 걸 보고 막 칭찬을 해줍니다. 야, 정말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 축구하면 우리나라 사람이야. 저거 봐, 저 동국이 봐. 얼굴이 땡글땡글하네. 하면서 그냥 한 선수 한 선수를 칭찬하면서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춥니다. 우리가 1-0으로 이길 것 같아. 그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좋아하면서 춤추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한 골을 먹습니다. 또 한 골을 먹습니다. 역전을 당합니다. 그렇게 예쁘장하게 보이던 동국이가, 아니 저런 동국이는 발이 삐꾸야. 이상하게 그렇게 순식간에 짧은 기간에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이 감정이 옥신각신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환경, 작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변화를 받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얼마나 연약합니까? 애들을 보면 압니다. 애들을 보면 애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애들이 처음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막 땡깡을 부립니다. 막 화나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프다 슬프다 너무나 슬프다 하면서 막 웁니다. 그렇게 방금 전까지도 울던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눈물이 그치는 겁니다. 아주 탱글탱글한 정말 눈망울을 갖다 보이면서 천국을 소유한 듯한 그 느낌. 단지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었을 뿐인데도 금방 울다가 웃고 행복함을 찾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얼마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모든 인간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할 때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한 존재,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인간의 힘은 위대하다. 인간의 힘은 대단하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 작은 환경에도 지배를 받고 작은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인간의 존재를 살펴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들도 과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싶지만 우리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과는 환경의 지배 문제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는 똑같이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은 똑같이 받습니다. 아주 억울하고 힘든 환경이 있을 때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면 안에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악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지옥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악한 환경이 다가올 때 환경 탓하지 마시고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 극복의 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에게 악한 환경이 몰려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둘러싸고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악한 환경이 동일하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외치면서, 능력을 외치면서 결국은 극복하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그에게 축복이 와야 되고 기쁨이 와야 되고 행복이 와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감옥은 어떻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칠폭칠폭합니다. 진흙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있습니다. 거미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바퀴벌레들이 떼거지질 몰라옵니다. 빈대가 있습니다. 벼룩이 있습니다. 이가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해충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쥐도 와서 인사하고 갑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악한 환경을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악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든 간수들,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변하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지옥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 환경을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감춰두지 마시고 폭발적으로 여러분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정말 높은 총리 대신으로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한순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죽을 것 같은 환경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사자들이 다가와서 3일 동안이나 굶은 이게 며칠 동안 굶은 사자가 다가와서 머리를 갖다 뜯어뜯고 정말 팔 뜯어뜯고 온몸에서 피가 흘리면서 처절하게 죽어가야 할 그런 환경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환경을 역전시켰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저 사자의 아가리를 닦아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면 사자가 악 하는 게 보이니까 두려울지 모릅니다. 눈 꽉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자에게 환경이 무너집니다. 악한 환경이 저리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능력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다 표출시켜서 발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랑 메삭이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무불불 속에 엄청나게 뜨거운 불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환경입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타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불에 좀 타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직까지 그 생각이 났을 때마다 발딱발딱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잠깐 여기다가 불 한번 딱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불무불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안에 있는 폭발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끄집어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털끝 하나 타는 냄새가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의 안에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의 그 무수히 많은 개미떼 같은 연합군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정말 개미떼 같은 그런 군인들이 몰려올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떡합니까? 벌벌 떨면서 도망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속에 능력의 에너지를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적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쳐들어올 때 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겠습니다. 4천 명의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무수히 많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찬양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갑니다. 결국은 할렐루야를 외치던 여호사밧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정말 수천 수만의 악의 무리들이, 힘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하나님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폭발돼서 환경들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환경이 패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무수히 많은 인물들, 좀 전에 얘기했던 뭐 바울, 실라,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여호사밧,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악하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정말 악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지옥과 같은 환경을 그는 이겨내고 천국처럼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늘 한결같이 평온하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런 악하고 힘든 환경을 다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흉년이 들어서 자신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나서 자신이 옛날에 당신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라는 걸 밝히게 됩니다. 그때 형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총리가 자신이 옛날에 팔아먹었던 요셉이라고 생각할 때 죽었구나, 우린 죽었구나 하고 공포에 휩싸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공포에 휩싸여 있는 형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런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천국처럼 살았으며 결국은 승리한 요셉의 승리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환경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5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옛날에 팔아버려서 노예를 만들려고 했던 그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외급의 총리 대신이 됐다. 말 한마디면 우리는 몽땅 죽은 목숨이다. 벌벌 떨고 있는 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당신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뭘 앞세우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바로 형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감옥 속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 악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요셉은 나의 삶의 주관자는 인간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어떤 물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주관자를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삶의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환경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무력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환경을 어떻게 이길까? 이 엄청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삶의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나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지 마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는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두운 환경 속에서 이 못난 나는 나의 능력으로 탈출하지 못하지만 이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날 이곳에서 탈출시켜 주실 것이다. 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환경 속에 있을 때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거, 자신의 삶의 주관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관자, 옆에 있는 부모님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날 괴롭히는 원수도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체 돈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정말 너무나 많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망하고자 하면 끝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을 생각할 때, 형들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생각했을 때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할 때, 내 삶의 주관자가 저 보디발의 아내라고 생각할 때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자신을 갖다 살려주기로 약속하고 2년 동안이나 방치해뒀던 술관원을 생각할 때, 저 술관원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좌우할 것 같은 보디발의 아내나 형이나 술관원, 그들을 삶의 주관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나를 잊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갖다 감옥에 보낼지라도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탈출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환경 속에서 내 삶의 주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주관자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아주 지옥과 같은 곳, 아주 무시무시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면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어도 우린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탈출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 나의 삶의 주관자는 모든 잡다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같이 살면 문제가 없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거리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몸이 욱신욱신거릴 때 때로는 등에 파스를 붙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등에 파스를 붙여야 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파스를 어떻게 붙입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등이 가려울 때는 효자손으로 박박 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스 붙이는 것만은 혼자서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옆집에 가서 노크를 하면서 제가 등이 제가 욱신욱신거려 죽겠는데 제 등에 파스 좀 붙여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거 얼마나 너무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서 생각한 게 그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파스를 일단 쫙 띕니다. 파스를 쫙 띈 다음에 마룻바닥에다가 딱 펴놓습니다. 마룻바닥에 펴놓고 등을 돌려서 조준을 합니다. 조준을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뒤로 바다랑 자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등보다 뒤통수가 먼저 닿았을 때 그때가 정말 죽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등이 닿아서 제대로 붙이면 감사합니다인데 머리통이 먼저 닿아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을 때 정말 고통입니다. 그리고 등에 적당히 붙였다고 생각했을 때 딱 붙이면 괜찮을 텐데 구겨져서 붙였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힘든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의 삶의 주관자가 파스를 변하는 겁니다. 파스가 날 힘들게 하고 파스가 날 고통스럽게 하고 파스가 내 인생을 뭉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파스나 저 사람 형이나 나를 갖다 괴롭히는 어떤 인물이나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못들 하나하나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파스한테 외쳤습니다. 파스야, 넌 나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파스 때문에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웠지만 삶의 주관자가 파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악한 환경에 처할 때마다 곳곳에 나쁜 씨앗을 갖다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도 악해 죽겠는데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일이 계속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구나.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환경 속에서 악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장애물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더 무너지지 마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는 너의 걸림돌이 아니다. 장애물이 아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그 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환경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 첫 번째는 요셉은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악할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고 기쁠 때는 삶의 목적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명 가지고 사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삶의 목적이 번뜩번뜩 잘 떠오릅니다. 근데 환경이 악할 때는 삶의 목적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환경이 날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을 까먹더라는 겁니다. 까먹는 순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환경이 여러분을 갖다 짓누르고 악한 환경이 여러분을 갖다 힘들게 할 때 그 가운데서도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환경에 처하게 만드셨을까? 정말 어려울 때, 삶이 꼬일 때 우리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상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억했습니다. 그런 힘든 감옥과 같은 환경, 노예의 환경 속에서도 기억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나한테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나한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붙들고 난 승리할 수 있노라. 힘들고 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한 겁니다.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목적을 알았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곳에 보내신 목적을 알았고, 노예 생활할 때도 그곳에 보낸 목적을 찾았고, 목적을 찾는 순간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자살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노예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노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노라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놀이공원에 가면 잡다한 놀이기구를 많이 탑니다. 뭐 바이킹, 롤러코스터, 뭐 뱅글뱅글 도는 거 잡다하게 많이 탑니다. 그걸 탔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 이거 괜히 탔다. 이 뱅글뱅글 돌아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다. 코가 빠져나갈 것 같다. 후두두들 걸리고 바이킹을 탈 때 확확 도니까는 영원히 이게 돌아버리고는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다. 탈 때는 몰랐는데 타고 있는 동안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미치는 겁니다. 내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이런 번지점프를 하는가? 그럴 때 목적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놀이기구의 목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날 넘어지게 하고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이기구의 목적은 날 즐겁게 하는 것이다. 놀이기구의 목적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때 모일지라도 목적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나를 쾌락적으로 주는 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놀이기구의 목적이다. 목적을 발견했을 때 기쁘더라는 겁니다. 우웩우웩하고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목적을 하니까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신난다 와 하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부위도 하고, 목적을 알고 놀이기구를 탔을 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환경 속에 빠져있을 때 아이고 아이고 이 터널을 어떻게 벗어나가야 되는가, 아이고 저리고 쓰리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힘을 내고 능력을 얻어서 탈출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이렇게 열악할지라도, 환경이 이렇게 힘들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힘드십니까? 너무나 어려우십니까? 그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결같은 것이 있는데 뭐가 한결같은가? 20년 전에도 솔로, 10년 전에도 솔로, 지금도 솔로, 아주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도 물론 당연히 솔로였습니다. 혼자의 모습으로 슬프게 살았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자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불량배가 상담을 하러 온 겁니다. 겉보기에도 아주 불량배고 정말 몹쓸 사람이고 정말 이것은 정말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는 정말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짓만 골라해서 했다는 겁니다. 남에게 행패 부리고 정말 술 마시고 별짓 다 하고 정말 그런 모든 나쁜 짓을 했는데 언젠가 깨닫게 되고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력해졌다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는 일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담 한번 받다 보고 죽어와야 되겠다는 느낌으로 이 건장한 청년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갖다 쭉 들어보니까 이 청년은 죽어야 맞습니다. 진짜 아무리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담자가 그 청년한테 죽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삶의 목적,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 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좌절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불량배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겠습니까?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혹시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했더니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이고 선생님도 상당히 웃기시군요. 이 세상에서 여자친구 하나 못 만드는 병신도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하면서 그냥 머리까지 박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자살해야 되겠다고 하던 사람에게 제가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여자친구 못 사귀는 것은 모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랬더니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오히려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이 상담자가 된 겁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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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걱정하지 마.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셔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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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히려 힘이 솟구치고 능력이 솟구치고 살아야 될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저를 갖다가 도닥거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우 저 여자친구 널려 있어요. 한 사람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힘들고 정말 답답한 환경이었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셨구나. 나는 비록 힘들게 혼자서 살고 외롭고 쓸쓸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한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참 저는 불쌍합니다. 어쨌든 이건 극단적인 예일지 몰라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환경 속에 있을 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나? 그런 질문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정말 악하고 힘든 환경에 처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민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위태로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자신도 유태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뭘 떠올렸습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아 그렇구나. 왕비의 신분을 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목숨 걸고 나아갔습니다. 목숨 걸고 나아가서 자기도 살고 자신의 유대민족도 다 살렸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아이고 난 못해요. 난 이렇게 연약한 가냘픈 여자인데 어떻게 왕 앞에 다가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난 못해요 하고 자신의 사명을 잊었고 삶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면 에스더도 죽고 유대민족도 몽땅 깡그리 죽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힘들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했더니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도 살고 자신의 모든 민족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힘들 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소중한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어떻습니까? 요나가 정말 그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끈적끈적하고 숨도 못 쉬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럼 죽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지만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큰 물고기의 목젖만 달랑달랑 거렸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러 가셨지 그 삶의 목적을 내가 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야 깨닫는구나. 삶의 목적을 깨달았을 때 이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하게 내게 되고 결국은 니네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도 살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처럼 깜깜한 환경 여러분 환경이 그렇습니까? 가끔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을 보면은 상황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것처럼 위도 깜깜하고 아래도 깜깜하고 모두 다 깜깜하다.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해도 한심스럽다. 솟아나올 정말 빗줄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환경에 닥쳤던 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환경이 있을 분, 지금 그러신 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장차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과정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요셉처럼 삶의 주관자를 기억하고 그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린 힘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발견하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빛이 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을 보면
쭉 봐서 알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계속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계속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위로하지 않고 그냥 대충 용서할게요. 요 정도로만 해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로만 해도 되는 건데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는 자신이 오히려 죄인이 된 심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울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형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바로 이랬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환경에 실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형들을 갖다가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위로해도 되는 겁니다. 형들이 진짜 잘못한 거 맞으니까.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자책하는 형님들을 보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님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제발 진정하세요. 이미 저는 형님들을 용서했어요.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되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망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형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최선 가운데 환경이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의 궁에서 총리 대신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총리 대신을 맡았으니까 내가 이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대충 일을 보면 이 흉년에 이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것이 아닌가.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나라 민족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은 모범수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기 때문에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책하면서 감옥에서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만 주어진 상황, 감옥이라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많은 죄인들이 하나하나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죽으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죄수들도 같이 죽어가겠지. 저 죄수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겠다.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어진 주변에 있는 죄수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 감옥을 갖다 치리하는 그런 행정자의 역할까지 맡게 됐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승리의 인생도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감옥과 같은 상황입니까? 지옥과 같은 상황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의 소망과 여러분이 줄 기쁨을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둘러보시고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소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발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신분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귀염벗고 자랐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인지를 압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노예들과 더불어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면서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른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은 그 집안을 다스리는 직무까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을 시켰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형들한테 가면은 해꼬지 당할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부름 갔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그냥 아이고 5살, 6살로 알고 있지만 17살입니다. 17살 나이면 사춘기입니다. 똘망똘망합니다. 머리 잘 돌아갑니다. 형들한테 가면은 내가 잡아 죽일 거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부름을 안 하면 부모님이 실망할까 봐, 부모님이 가슴이 아파할까 봐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지 않고 중간에 되돌아와서 봤다고 거짓부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형들한테 해꼬지 당할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악한 환경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2차 대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맨날 가스로 사람을 갖다 수백 명씩 죽이고 죽이니까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소변이나 대변도 그냥 아무데나 싸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동물처럼 살아가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악한 환경, 그리고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실망하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자신도 죽을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자신도 지목당해서 자신도 가스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남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빅토르 프랑클이 어떻게 됩니까? 끝내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유명한 존재 심리학자입니다. 밤과 안개라는 책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은 환경이지만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자신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소망과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요새 군대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옛날에 군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많은 병사들이 힘들어서 뭐 자살 기도도 하고 그런 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군대에서 정훈 장교로 있었는데 정훈 장교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인성 교육하고 정신 교육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있던 부대에 계속 자살 시도하고 계속 탈영하려고 하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학과한테 맡겨졌는데 출신이 어떤 출신인가? 왜 어떤 출신을 가졌길래 이 군대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이 군대 환경 때문에 힘들게 계속 탈영하려고 하고 죽으려고 할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병사가 반무대 가수 출신입니다. 반무대 삼류 가수, 트로트 가수입니다. 여러분이 반무대에 가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가면 정말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여기서 번쩍번쩍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막 트로트로 노래라면 여기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남자들만 있는 이 군대에서 이렇게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환경이 지옥입니다.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정훈 장교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정말 이렇게 밤무대에서 트로트 노래를 부르면서 반짝반짝거리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견딥니까? 저 죽어야 됩니다. 그때 이 병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택하라. 최선할 수 있는 것을 택하라.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이 병사는 역시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 군대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군가를 부른다. 아침 저녁으로 노래 부른다.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노래 부른다. 군가 부른다. 군가 부를 때 최선을 다해서 불러라. 군가를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것을 통해서 주변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라. 그랬더니 이 병사가 아 그렇구나, 군대에서도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부 중대장이 저한테 와서 막 따지는 겁니다. 왜 따지냐 봤더니 이 병사가 자살을 하지 않고 탈영을 하지 않는 대신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군가를 부르면 또박또박 불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른다는 겁니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이렇게 또박또박 불러야 되는데 얘가 부를 때 멋있는 사나이 꺾으면서 트로트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정훈 장교님이 그냥 트로트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괜히 저만 뒤집어 써서 저만 상당히 힘들게 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하나 기회가 왔습니다. 우정의 무대 공연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폐지됐지만 옛날에는 우정의 무대라고 그래서 MBC에서 이렇게 부대를 돌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훈 장교가 바로 그런 거랑 컨택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사람들 병사들 뽑아서 세우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정의 무대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엄마가 포가 풀 때 하면 사람들이 막 울고 옛날 걸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다 이거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다. 내가 정훈 장교의 내가 지위를 가지고 너를 뽑겠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고 싶지만은 내가 너를 뽑아서 여기 세워줄 테니까 정말 제대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출연하는 날까지 열심히 노래 불러라. 그랬더니 얘가 희망을 갖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노래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곳곳에 그냥 이렇게 짱박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자신을 학대하고 막 그런 일도 많이 했었는데 이 노래 부르는 것을 주어지니까는 그 우정의 무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병사가 불렀던 노래가 꽃피는 봄이 오면이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아시아시아 노래하는 제비처럼 이걸 불렀는데 이걸 갖다가 정말 원래 점호가 9시, 10시에 병사들은 자야 되는데 제가 본부중대장한테 얘기해서 이 병사는 잠 재우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얘가 진짜 목숨 걸고 노래만 하는 겁니다. 노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정의 무대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탄을 받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서 군대에서 제대하고 죽지 않고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하면서 이 병사가 얘기합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산 것은 정훈 장교님 덕분입니다.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망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에 만약에 나중에 제가 출세해서 나오면은 꼭 정훈 장교님을 부르겠습니다. 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TV는 사랑을 싣고가 옛날에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무대 삼류 가수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희망이 솟구치고 죽으려고 자살의 시도를 몇 번 하던 사람이 결국은 기쁜 마음으로 제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들고 미치고 환장하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하하 예수 안에서 좋아요 하하하 이렇게 웃는데 속으로는 우리도 인간인지라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눈물만 흐르고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방법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들고 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정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총리 대신이 되고 성경에도 등장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희망을 갖는 소망을 갖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고 환경을 이기고 그 지옥과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